존경하는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매일 아침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제 차로 등교를 시켜주었습니다. 며칠 전 10년 된 저희 국산차가 부끄럽다면서 교문에서 멀리 세워달라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고 무섭게 혼을 낸 뒤 앞으로는 혼자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그동안 자식 교육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엄청 속을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중산층은 될 정도라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보다 풍족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지만 한 번도 부모님의 모습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던 터라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고민을 나눠보니 그때가 사춘기가 막 시작할 때이고 특히 남자아이들은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민감할 때이며 철이 들면 변하니까 부모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남과 물질적인 부분을 비교하면서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 제대로 된 자식 교육 방법에 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현 시대적인 질문인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사춘기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춘기 정도 되는 아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 이것은 요즘에 어린 사춘기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의 지금 생각이 비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탓할 일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이 교육 방법은 분명히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자동차가 허름한 차고 오래된 차고 또 뭐 국산차고 좀 안 좋은 차라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서 저 귀퉁이에 세워주기를 바라고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기를 바란다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서는 이건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히 그런 열등감도 가질 수 있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한 감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다. 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되겠느냐? 또는 지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우리 환경을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단칠 일이 아니고 충분히 아이의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아이들 한 90%는 그 환경에 놓아지면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10%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90% 아이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아이의 마음을 이해를 먼저 해줘야 된다. 나아가서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용히 시간을 내서 부모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가 우리 자동차가 허름하고 이렇게 오래돼서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우니 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낮은 자동차를 타는 분도 있고 더 수준이 낮은 차를 타는 분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또 높은 차를 타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하고 우리가 못난 차를 탄다고 해서 우리가 못나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형편이 지금 아직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아끼는 차원에서 일부러 지금 차를 안 사는 면도 있고 또 우리는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지금 차 사는 걸 미루고 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 환경을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 환경에 맞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부끄러워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 너보다 그 못한 아이들도 있고 너보다 잘난 아이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네가 너보다 잘난 아이보다 네가 모자란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너를 부끄러워한다면 너 기분 좋으냐?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 네가 맨날 1등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들도 있고 10등 하는 아이들도 있고 꼰찌하는 아이도 있다. 근데 아빠 엄마가 네가 10등 한다고 해서 너를 부끄러워하고 너를 엄마 아빠가 외면한다면 너는 어떤 기분이 들겠냐? 10등 하더라도 너는 너 인격체로서 훌륭한 것이다. 1등을 못하더라도 꼭 그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다. 너의 능력이고 너의 수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차를 못 타더라도 우리 능력이고 우리 환경이고 우리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좋은 차를 못 타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더 좋은 집에도 살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단 지금 우리 형편이 여기까지라서 우리가 지금 좋은 차를 못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부끄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환경을 그대로 이해하고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걸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며 여자답지 못한 것이다. 이건 쫄장부나 졸려들이 이런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훌륭한 사람은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못난 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더 못난 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냐? 못나고 잘난 것은 그 사람들의 분복이 있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이걸 열등감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다른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하나 대화로서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천천히 그걸 하나하나 풀어주고 이해를 시키면 나중에는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런 부끄러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이를 나무랄 게 아니고 아이를 앉혀놓고 충분히 대화로서 풀어가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다. 교육의 잘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다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진짜 벤츠 타는 사람도 있고 BMW 타는 사람도 있고 쏘나타 타는 사람도 있고 티코를 타는 분도 있고 다 환경마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내 환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은 속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 열등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른들이 잘 이해하고 만져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야지 이걸 감정적으로 대립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자동차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님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들 입으로 말을 안 할 뿐이지 부모님을 위대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한번 즉흥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빠가 술주정뱅이고 돈도 잘 안 벌어오고 하루 일당직으로 가서
돌아오다 말다, 직장 들어갔다 잘려서 다니다 말다. 몰골이 보세요. 몰골이 수척해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 모습, 그리고 행동하는 거나 모든 면이 부족하고 또 술 주사까지 있어가지고 가족 걱정을 끼치고 그리고 맨날 저녁이면 늦게 들어와서 깽판 부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학교에 딱 등장을 했어요. 아들 보고 싶다고 학교에 딱 등장을 한 거야. 그 아이가 아빠를 부끄러워할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100명 다 부끄러워할 겁니다.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설령 직장 잘 다니고 돈도 잘 벌어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나치게 못생겼고 옷도 허름하고 그리고 나이도 많아, 늦게 나가지고 그래도 부끄러워해요. 역시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40대 한 중반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엄마가 50대야. 근데 자기 친구들 엄마들 보니까 다 젊어. 아, 이건 사실이에요. 엄마 친구들을 보니까 다 30대야. 다 젊어. 근데 우리 엄마를 딱 보니까 50대 머리가 희끗희끗하거든. 그리고 막 주름살도 있고. 근데 엄마가 아이 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이 놀릴까봐 걱정하고 또 나이 많고 주름살 있는 게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을까? 왜 흰머리가 났을까? 하면서 그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부끄러워할 수 있다. 이건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엄마가 싫다,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환경에 안 맞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다. 그때 말은 못하고 학교에 안 오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가. 안 왔으면, 졸업식 때도 안 왔으면. 이런 마음이 내면에 깔려있다. 거기다가 집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가용 물고 막 그냥 졸업식이라고 꽃다발 들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겨우겨우 버스 타고 와가지고 졸업식이라고 와가지고 그냥 겨우 돈 만 원짜리 꽃다발 하나 주면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해. 그때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런 부끄러움도 가질 수 있다. 이건 사회적 현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심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부끄러워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술을 먹고 주사를 부려도 부끄럽고, 부모님이 지나치게 나이가 많은 모습도 부끄럽고, 부모님이 못난 행동을 해도 부끄럽고, 가정이 가난해도 부끄럽고, 자동차가 안 좋아도 부끄럽고, 이 모든 면에 아이들은 열등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우쳐주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질량을 키워줘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린 아이들도 다 맑게 알아들으니까 우리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대화를 하고 아이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대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마음을 열고
진지한 교육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 진지한 교육만이 아이들이 그런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부모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진지한 대화 교육이 없으면 고등학교까지는 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초등학생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학교가 되면 부끄럽지만 감당을 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초, 중, 고 다 부끄럽게 생각해요. 대학생이 되면 부끄럽지만 받아들일 뿐이에요. 왜? 철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다 아이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내면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충분한 지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질라면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이해시킬 때는 이해시키고 또 사과할 건 사과도 하고 그리고 깨우쳐줄 건 깨우쳐주고 그리고 이 우리의 환경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게끔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노력함을 아이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그러니까 아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끔 현실을 바르게 설명해줘야 된다. 현실을 바르게 깨우쳐주고 바르게 설명해주고 바르게 받아들이게 할 때 그런 부끄러움에서 그런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부끄러움이 최소화될 수가 있다. 100%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받아들일 때 최소화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잣대로 아이들의 생각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아이들 마음을 모르고 있고 우리 입장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어요. 단지 부모한테 상처가 될까봐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늘 부끄러운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는 방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인격적인 건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으로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어려운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건 내 능력이거든.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강남에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인격이 더러운 부모가 있고 인격이 더러운 아이들이 있고 새 빵을 살아도 인격이 훌륭한 아이들이 있고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돈 많다고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상담하면서 만나보지만 돈이 없어도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부모들이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벤츠 몰고 다녀도 인격이 거지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돈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갖춘 모습, 질량 있는 모습, 인격적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바르게 대화로 풀어가는 거죠. 지적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50대인데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살이 있는데 어머니가 참 하는 행이 바르고 훌륭해. 그리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그러면 나이 많은 게 부끄럽기는 한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아이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나이 많은 거에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건 잠깐일 뿐이지 크게는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자동차가 티코거나 허름한 차라서 부끄러웠어요. 근데 부모가 아주 훌륭하고 성실해. 그리고 자기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있고 그리고 어디 내놔도 우리 부모님이 인격적인 부모님이야. 그러면 비록 티코를 몰고 다닐지라도 차가 부끄럽기는 한데 우리 부모님은 훌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은 잠시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바른 인격체로서, 바른 질량으로서, 바른 성숙함으로서 아이를 바르게 교화시키고 공부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런 노력을 할 때 그 부끄러움은 최소화가 될 수 있고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열등감이나 부끄러움을 보일 때 그걸 나무랄 일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부모가 되었구나. 내가 부끄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구나. 내가 부끄러운 인격체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참으로 미안하구나.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참으로 미안하구나. 부모가 부족한 것이 참으로 미안하지만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갖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러한 환경을 접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운명이고 우리의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책임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을 하자. 그러나 부모가 책임이 크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내가 바르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충분히 감동을 받게 되고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공감대를 이루면서 아이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러한 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